제가 이번에 경선 때 선의 발언 가지고 한 달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지나보면 그 두드려 맞은 말 아니에요, 사실. 또 고집 부린다, 또 고집 부려. 근데 거의 뭐 한 2주, 3주를 두드려 맞는데 뭐 거의 나중에는 뭐 잠도 못 자겠고. 그러나 정치인이 또 직업 정치인이 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자기가 똥고집을 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이 역사와 5천만 국민에 대해서 옳은 길이라 한다면 딱 버텨야죠.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선을 거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의 회추리를 피해서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될지 조금은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정말로 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지나보면 다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대문? 예. 근데 괜히 그 잡아뜨리지도 못할 대들보 기둥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용 쓴다고 허리 아프고 용만 태바가지로 먹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번 경선처럼 이렇게 재밌게 깔끔하게 한 경선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더 나갈 때 여러분들은 우리를 꾸짖어 주셨고 더 이상 더 오버하지 못하게 늘 어떤 틀에다가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예, 승복해야고 그 국민의 뜻에 따라야죠. 거기 뛰쳐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체적인 이 경선마저도 사실은 주권자 여러분들이 이미 틀을 가지고 좀 몰고 가셨던 겁니다. 다만 이제 후회가 있다면, 아,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후회가 있다면, 이건 당신은 잘 못해,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자꾸 신경질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는구나. 예. 네. 예, 이게 우리 모든 일상적 대화나 여기 대선 후보들 경쟁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못 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 얘기했다가 저 사람 마음 다칠까봐, 또 저 사람이 마음을 다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또 공격당할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저는 이제 정치인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에게 대통령의 지위를 준다면 나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를 좀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용감하게 내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나오더라도 이긴다 그러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 하라고 이미 결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것이 이미 문재인 후보로 지난번 2012년 대선을 아깝게 지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세론으로 표현되었던 국민들의 큰 여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았죠. 알았구나. 이제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처음에 그래서 불펜 투수론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선발이 어려움에 처하면 투입되는 사람. 그런 정도로 슥 발을 대밀었다가, 그러다가 나도 한번 뛰어볼게 하고 나갔다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된통 또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요 과정이었죠. 예. 하여튼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